네, 개신교에서도 미투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. 수원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과거 여신도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입니다. 목사는 실수라고 하지만 교계 내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박수영 기자입니다. 개신교 유명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. 수원의 한 대형교회 신도였던 여성 A씨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이자 교회 당회장인 이모 목사에게 10여 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A씨는 이 목사가 자신이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예쁜 사람이 혼자 살아 아깝다며 희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A씨가 그린벨트였던 교회 땅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며 단속을 당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빌미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목사는 충분히 보상해 줬다면서도 A씨가 유혹해 실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사람이 완벽할 순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지만 오래전 일이고 명태 직전에 계신데. 기독교 내부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. 목회자들의 영적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. 네,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교계 안에서도 성폭력 문제 공론화와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는 자정의 목소리가 거셉니다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